제가 보정수 버섯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그... 보라 사이즈요.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어요. 현재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건데 아니 아, 보십니까? 네. 살짝 앞으로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똑바로 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광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광고가 여자 속옷이에요. 아. 여자 속옷에 대한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저희가 여자 속옷 매장에서 알바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입어보고 리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착용 비포 애프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보정 속옷이에요. 몸매를 보정해 주는 건데 제가 더 보정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정 속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컨텐츠 아니에요? 아니, 그 일단 광고주한테 물어봐야 돼. 컨텐츠 아닌가요? 그거 아니고요. 아, 예. 사실 여기 바디코는 제 친구가 운영하는 브랜드예요. 우리의 친구지. 저 이혜인 씨. 럭셔리 하시네요. 야, 막 모가지랑 귀가지에다가 그냥 막 주렁주렁 막 뭐. 저분은 원래 그런 분이셔요. 오늘 뭐 대표님이라 해야 돼, 혜인씨라 해야 돼, 뭐 선생님 어떻게 보시게 해야 돼요? 대표님이라고 해주세요. 대표님. 오늘은 광고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러가 하나 있어. 뭐예요? 너 광고주 입장에서 봐봐.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셔츠에 옷... 사실 이렇게 넣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 한번 볼게요. 넣고 싶었는데 제가 넣었죠. 이거 그래서 아니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가 날 생긴 직석으로 골반 거드를 한번 얘가 입어보면 어떨까? 아, 입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게 있는데 아, 뭐예요? 혹시 보정 속옷을 입었는데 보정이 안 되면 아, 될 거예요. 입으니까 아,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입어봐, 입어볼게. 입어봐. 아, 진짜 입어봐도 돼? 근데 그 대신 만약에 보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정이 그럼 너가 솔직히 같은데. 얘기해줘야 돼. 퇴근해, 그럼. 입금 다 끝나서 가도 돼, 이제. 아니, 아침부터 입금하라고 난리? 아니, 광고비를 줘야 되는데 광고 카톡으로 입금이 안 됐습니다. 회사에 빚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입금을 안 해주니까 아니, 가격도 후려쳤으면 돈이라도 빨리 주든가. 야, 야, 알바를 하고 할래? 아니면 지금 할래? 지금 해봐. 지금. 입고 알바를 하는 거야. 왜냐면 입고 해도 편하네. 너가 아니 근데 10시간 입고 있어도 편하네.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돼? 아, 근데 보자. 야. 야, 종아리 하나 들어가겠다. 야, 종아리 하나 들어갈 것 같아. 야, 이거는 야. 보정뿐만 아니라 배어리의 골반까지 만들어 줄 수 있어. 골반 만들 골반을 왜 만들어? 배만 집어넣어. 팁, 너가 좀 잡아줘라. 어딜 잡아줘? 도와줘봐. 아, 내가 한번 입혀줄게. 아, 진짜 얼떨결에 개웃겨졌네.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갑자기. 야, 헨싱 찢어도 되냐 물어봐. 찢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찢어지지 않으니까 편하게 입으세요.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야, 돼. 됐나? 아, 수영 버려도 될 거야. 수영복 같아. 야, 근데 뱃살이. 오, 배가 들어갔어. 배가 들어갔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잘 뒤돌아보세요. 실리콘이 있기 때문에 말림 형상이 없습니다. 어, 정재열이 입을 정도면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여자분들은 다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인 거야. 그리고 그리고 아까 요만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고 안 찢어지네. 어머, 탄력 좋다. 야, 얼떨결에 제품 검증됐어. 그리고 제가 또 입어봤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편하네. 그래. 오늘 이거 입고 오, 야. 어때요? 배는 확실히 들어갔는데 배는 들어갔는데 골반이 생긴 게 존나 웃겨 이게. 자자, 이제 알바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제품을 설명을 좀 일단 해줘봐봐. 제초님이 오시면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서 오십시오, 바디코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는 아니고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바디코입니다. 이렇게 시작. 안녕하세요, 공주님, 바디코입니다.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 올리브영 같은 것처럼. 네, 오늘 공주님 괜찮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바디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소개를 하나씩 해드릴게요. 네, 메인 아니면. 제품부터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야 돼. 제 메인 제품 소개 좀 해드릴게요. 착용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실제로 착용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근데 진짜 편해. 편하죠?
어, 아, 난 정글하고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난 솔직히 엄청 불편하고 몇 번 입다가 벗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입은 줄 모를 정도로 편해. 그냥 팬티 입은 느낌이야? 10시간 입어. 어, 그래? 이럴 때 진짜 편해요. 어. 그리고 그냥 골반거들이랑 저희 메인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 아! 등살과 부유방을 네. 이제 이렇게 딱 잡아주고. 오, 너 제대로 읽었구나. 근데 너, 아, 근데 미안한데 부유방이 뭔 줄 알아? 몰라. 부유방이 여기 있죠. 네. 여기에 있는 게 부유방입니다. 아, 살. 분살, 분살. 잡아주는 거예요. 아, 가슴 모아주는 연결, 느낌이구나. 연결, 연결. 사이즈는 또 여자들 가슴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 아, 사이즈는 다른데 저희는 S, M, 라지가 나와. 아, S, M, L. 근데 만약에 손님이 약간 S 같아. 네. 그래도 M을 주는 맞지? 아, 그럼 기분 나빠하면 아씨 내 가슴 작단 얘기요? 아, 나 죄송합니다 이러고 딴 데 가면 어떡해? 아, 저희는 와이어가 없기 때문에 체형 사이즈에 조금 더 맞춰요. 아, 손님들이 오케이. 좀 아실 거라서 오케이. 착용해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이제 착용 같이 들어가서 착용 도와줘도 돼 내가? 그건 위험하지. 그건 안 돼?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나는 오늘... 여성 속옷 입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바로 그럼 저희 예. 여기는 IFC몰의 L1층에 있는 다리코거든요. 여기 얘가 이제 또 자주 있으니까 네, 얘 보러 오실 분들 또 오시면 되고 10월 말까지밖에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네. 네. 온라인으로도 또 가니까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손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바디코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있죠. 안녕하십니까 바디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바디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뭘 도와드릴까요? 네네. 미디움 라지 이렇게 써있는데 그 사이즈를 어떻게 사이즈요? 사이즈 말인 사이즈 보통 어떻게 입으세요? 그 브라 사이즈요. 브라 사이즈 말고요. 그러니까 혹시 제일 관심 있으신 제품이 뭐예요? 다 아래 위로. 아 아래 위 요. 네. 요거 쉐이퍼랑. 아 요거.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건 또 안 되니까. 요건 뭐가 좋냐면요. 여기 패드 들어 있어요. 뽕. 또 들어 있고요. 부유쌀 알아요? 부유쌀? 그러니까 영끌도 되고요. 혜인 대표님 못해. 저기요. 네 여기 저희 잠깐 배가 아파가지고 고객 응대 좀 죄송합니다 공주님. 저희 그 화장실 좀 급하게 다녀오겠습니다. M 사이즈를 한번 입어보시고 좀 불편하시면 안 조금 크다고 느껴지시면 S를 입어보시면 저쪽에서 한번 입어보실까요? 저희의 이제 유쾌함으로 이제 고객을 그렇죠 유치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뽕 그렇죠 영끌 컨셉이야 컨셉. 아 이게 자칫 말 실수를 하면 간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말을 멘트를 잘 못 치겠어요. 멘트를 못 치겠네요. 네. 네. 우린 이거 하자. 네. 입고 나오시면 리액션을 오지게 하는 거야. 어머나 이러면서 우유방. 우유방. 네. 아 좋은데.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네. 이거 제가 한번 만져드릴게요. 아니 이따가 아니야 나 힘들어 이제 아무도 안 찍는데 너 찍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어머나 공주님 라인이 완전히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S라인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 괜찮으세요? 네 처음 입을 때 잘 안 들어가면 어떡하겠는데 엄청 잘 편하게 들어가서 그렇죠 딱딱할 것 같은데 딱딱하지가 맞아 부드럽죠? 가격대는 어떤 것 같아요? 55,400원 좀 세죠? 저도 맨 처음에 가격 들었을 때 빤스 한 장에 55,400원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광고를 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 다 제품이 국내산이라서 그렇게 비싼 게 아닐 뿐더러 보정 속옷들은 가격대가 원래 일반 빤스랑 비교해서 좀 더 비싸요. 이거 안 사셔도 되는데 제가 네.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입어보세요. 진짜 편해. 진짜 편해.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응 어땠어? 아니 부유방을 부유쌀이라고 하던데? 오케이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가보자. 네. 한 문장 티키타카를 한번 해보자. 프로답게. 그러니까요. 그럼 다음 손님 한번 우리가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알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공주님 바디코입니다. 사이즈 어때요? 사이즈요? 네. 사이즈 원 사이즈 프리 사이즈입니다 손님. 네 입어보세요 손님. 이것만 입고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손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손님. 물러가 주세요. 손님 옷 갈아입고 있으니 물러가 주세요, 앞에. 손님 옷 갈아입고 계셔서. 알파 알파. 여기는 베타. 파 어떤가? 여기는 유니콘. 이상물라죠. 네, 손님 열어도 됩니다. 아, 됐습니까? 네. 네. 혈통보안 해놨습니다. 아, 예. 예, 손님. 저는 멘트를 못 치겠습니다, 손님. 어, 살짝 앞으로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이게 원래 안에 속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죠? 예, 손님. 이건 같이 이제.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그게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게 또 네. 세제로도 쓸 수 있고 핸드워시로도 쓸 수 있어서요, 손님. 어, 손님. 어떻게 손님 제품 마음에 드십니까? 아, 이거 입고 주말에 놀러 가면 되겠어요. 어, 손님 남자친구는 혹시 있으신? 아,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금방 만드실 것. 금방 생기실 것. 혹시 다른 제품 제가 한 번 더 추천해드려 봐도 될까요? 네, 손님 실례지만 이 제품도 한 번 추천해드려 봐도 될까요? 똑같은 건데? 다른 색깔도 한 번. 아, 이거 좀 괜찮아요. 아니 너무 사심. 아니 아니. 네. 그럼 이 제품은 한번 착용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 약간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골반이 많기는 한데 더 부각되는. 아, 골반이 더 필요하다고요? 저희 그 모델이 착용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없는 골반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일단 스몰 사이즈 드리겠습니다, 손님. 네. 이거 보고 네. 아, 너무 사심으로 장사하시더라. 아, 내가 뭘 사심이야? 아니, 살 색깔을 왜 입어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 제품도 한번 추천해드려보라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으라고 그러는 거지.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야, 손님 철통 보안 또 다시 가야 되겠다, 우리. 손님, 저 알바 한 시간 있다 끝나거든요. 진짜요? 네. 손님, 제품 알바비 받은 걸로 제가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손님 게이트 오픈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10월의 아름다운 신부 등장합니다. 약간 어디 영상 네. 같은 거 찍을 때 네. 오, 자연스럽다 근데 되게 네. 어, 착용감이 어떠세요? 되게 편해요. 속바지 느낌? 편하죠? 네. 안 한 거 같아요. 티 안 나네. 네. 티 하나도 안 나네. 어때요? 입어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고 몸매가 전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또 추천받고 싶으신 제품 없으세요? 제가 이제 가야 돼가지고. 아, 예. 온라인으로 지금 날게요. 아, 예. 아, 온라인 주소는 네. 여기거든요. 여기 써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네. 보내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손님이지만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 네네네. 네,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농담. 아, 안 맞아, 안 맞아. 난 이, 살색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어? 야, 왜 너네들끼리 소문을 대고 있어? 누가 와?